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헤카린과 제드는 둘 다 정글 컨트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헤카린 템트리도 좀 최근 추사된 최근 변화된 추세랑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죠. 한때는 동화맨 장르의 영혼이 오피다라고 했었지만은 템자치 성능이 너무 향됐기 때문에 헤카린도 그냥 투도란으로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 맡겨놨습니다. 아, 무례가 뭐 히트가 안 돼요. 네, 이 히트가 안 되는 게 뭐 못 맞춘다 이런 개념보다 너무 예측을 잘해주고 있죠, 롤겔이. 뭐 그렇다고 CS를 지속적으로 한참 디나에 당할 정도로 지금 격차가 벌어진 건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케이틀린이 딱 그 먹은 돈 대비 화력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 타이밍이거든요. 흠낫을 갔기 때문에. 흠낫을 갔다라는 거는 어쨌든 흠낫을 갔으면 개싸움을 통해가지고 나는 체력 유지를 하고 베인은 체력 유지가 안 돼서 앞으로 와서 CS를 못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인이 6레벨이 워낙 강한 챔프다 보니까 선고를 또 베인이 사실 케이틀린이든 뭐든 베인을 그냥 픽하고 요즘에 플레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선거를 활용해서 네. 예, 그런 이해도 베인에 대한 활용도나 이해도 자체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거 사거리 패치가 대박이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선거가 평타보다 짧아가지고 때리려다가 애매하게 왔다 갔다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선거가 평타 사거리로 변경이 되면서 정말 좀 그 되게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분명히 선업총 생각하는 것 같은데 CS를 많이 밀리고 있네요. 사실 얼음 덩어리는 계속 던지는데 CS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흡총보다는 차라리 기계한 가면은 빨리 가서 어차피 체력 유지는 되니까 말파 압박을 더 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흡총까지 간 거는 경기를 좀 길게 봤다고 봐야겠죠. 누누가 흡총을 가게 되면은 뭐 라인전에서는 자 누누. 누누 이거 필킬 각일 수 있어요. 말파이트와 제드 헤카린 커버오고 있고 질리언이 커버오게 되면은 이건 역으로 낚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미니맵에서는 탑쪽 이번에는 그래, 그랩 실패. 잘 피한 건가요? 잘 못 쏜 건가요? 자 누누 위험합니다. 누누 위험합니다. 헤카린 자 절대형도 터졌죠. 그런데 예 누누의 절대형도가 아 모르가 질리언 살리고 그렇죠. 모르가나 위험합니다. 모르가나 위험 전멸. 야 롤겔 이거 뭐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았어요. 일단은 알고 있었다는 게 컸고 순간적인 1점자 판단도 좀 아쉬웠었죠. 차라리 헤카린 1점자에 써야 됩니다. 지금은 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챔프입니다. 베일 6레벨은 베인이 세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브레가목 들어갔어요. 정화 정화로 풀고 탈진 어차피 킬은 힘들고 그랩 땡겨 와주면 땡큐. 아 근데 이게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네 베인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죽진 않고 보호막 이러면. 지금 스펠 썼죠. 그러니까 케이틀린은 정화고 네. 베인은 보호막인데 보호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는 당연히 베인 쪽이 유리하죠. 저 브레이즈 7액의 방패인가요? 네, 7액의 방패. 방패. 영문명이 블랙실드였었고요. 네, 까먹어서 질리언이 이런 어떤 그 대형 교전일 때는 사실 궁을 누구한테 걸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막 이렇게 2대2, 3대3 네. 이런 교전에 질리언 하나 있고 없고는 정말 네. 정말 하소리가 나거든요. 정말 좋은 챔프죠. 라인 네. 이렇게 팍팍 잘 밀 수 있고 그렇죠. 이속 증가 덕분에 빠르게 빠르게 로밍 또는 지원도 가능해지고요. 템이 좀 특이하네요. 케이틀린이 곡괭이 다음 단검을 가니까 BF 갈 또는 안 되고 애매해서 저렇게 간 것 같은데 신발 대신 단검을 선택했다는 게 뭐 유전소 성향을 봐야 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저럴 때는 돈 그냥 차라리 신발 가고 물약을 더 사거든요. 일반적이긴 하죠. 단검. 단검을 가는 거는 뭐 모란검 레시피? 지금은 곡괭이 갔으니까 모란검보다는 그냥 광전살구나
그렇게 될 수도. 네네. 레시피가 먼저겠죠. 네. 혹은 아니면 뭐 바로 열정의 검 쪽이나. 케이틀린이 그 무한의 대검이 거의 필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피바라기를 가면 케이틀린 안 된다.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케이틀린 자체가 자체 강화 스킬이 없고 나머지가 다 일종의 유틸성 스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인 같은 경우에 뭐 은하살 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템에서 찍어 누르지 못하면 자 말파궁 제두궁 네 템에서 찍어 누르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딜 자체가 원딜 싸움에서 밀립니다. 사거리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의 검 필수다라고 했던 건데 최근에는 그게 또 좀 다른 게 피바라기 유리한 타이밍 정확히 알아요. 베인 유리한 타이밍 헤일 아, 네, 덧줄 맞았어요. 요도적이 덧 아 이거는 약간 미스 와 나미가 이게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래도 베인이 유리합니다. 네, 6에는 베인이 훨씬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미가 전멸로 막아줬어요. 그 피바라기가 좋은 건 대신에 체력 유지력이 좋아지고 플러스로 건물을 잘 밉니다. 상대적으로 무한의 대검보다 그 건물에게 넣을 수 있는 기대값 자체는 피바라기 쪽이 더 좋거든요. 자원 대비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그냥 빨리 미는 방패 한 방 실수해서 못 잡았죠 이거. 한 방 블리스 때려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빨리 미는 케이틀린 이제 타워 철거만 하면 되는 구도일 경우에는 아직도 피바라기 선택을 하고 하긴 합니다. 그 딜을 위해서는 네 무한의 대검 보통 많이 가고 네. 모란건 같은 경우에 케이틀린 사거리가 좀 애매한 감이 있다 보니까는 많이 선택하진 않죠. 평화로운 미드 좋아해 성배 서로 킬리기가 힘들어요 미드는. 그렇죠 서로 파밍하긴 좋아요. 네 무르가나가 조금 더 좋죠. 짜증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서로. 그렇죠 뭐 할라 그러면은 치르게 방패로 막고 뭐 할라 그러면은 자꾸 폭탄 띡 짹짹짹짹짹 소리 나고 네 누누는 이제 말파이트 얼음 던져주는데 지금 뭐 팥빙수 던져주듯이 네. 말파이트는 받아 먹어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네 날 더운데 이런 느낌이고 누누랑 말파이트는 결국 누누는 말파이트가 뜬금없이 공을 딱 박는 순간 제드가 옆에 있다 이런 어떤 공포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쪽 선택이 좀 아쉽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봇 보시면 CS 어느새 다 따라왔죠. 굉장히 잘합니다 확실히. 아까 초반에는 진짜 롤겔의 기적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플레이 보여줬지만은 상대하는 소프트의 봇 듀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이거 얼음을 던졌는데 뭘 쪼개요. 그러니까 사실 누나가 저렇게 그 빼는 구도가 되면 탑누누는 2점이 크게 없고 계속해서 압박주는 구도가 돼야지 탑누누의 2점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을 가격 롤겔 건드렸어요. 롤겔 건드렸어요. 뒷간만 볼까요? 친구의 얼굴을 먼저 선제 공격으로 때렸는데 친구의 얼굴을 먼저 내 주먹이 아픈 뭐 이런 상황이거든. 데미지 파밍. 아 이게 뭐죠? 데미지 어디가? 반은 파밍공입니다. 네. 공도망. 공도망 이게 더 위험해요 오히려. 죽었네요. 말파이트 무시하나요? 오 말파하면 오피 오피하면 말파 마더파더 궁덕궁 말파이트 무시합니까? 지금? 역시 네 아, 제가 팔아놓고 깜빡했네요. 그렇습니다. 기한 타이밍이 아 땡겼어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잡네요. 비장에 헤일로 버티기가 안 되는 비... 아! 비정의 한 발이 없었어요. 야 타워 밀고 이거는 귀한 타이밍 싸움에서 롤겔 이겼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갑자기 공 쓰고
이거는 보호막이 있어서 브리치가 네. 브리치가 목숨 걸었죠. 목숨을 바쳤어요. 케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벤이 킬은 먹었지만 타워가 밀렸다는 건 분명히 아쉬운 거고요. 네. 아 마더파더 쿵덕궁은 네. 룰마켓 이번 주 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방송이 하나 떴으니까. 그렇지. 네. 우리가 좀 서로 알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가나랑 질리언이 무난무난하게 크는 구도였는데 지금은 질리언은 성배가 나오고 모르가나를 이제 조냐 준비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질리언 쪽이 훨씬 낫거든요. 지금 엄청 공격적이죠. 특히 원딜은 솔랭 어떤 티어 차이가 다른 라인보다 더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동물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원딜은 그렇죠. 피지컬이 엄청 중요하고 네, 뭐 어떤 서로 간의 상상 막 이런 것보다 진짜 극한의 피지컬 네.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딜 칼날이 다이아 1이고 뭐 소환사명부터 네. 하늘을 그리는 구름 선수가 플래티넘 1. 자 노립니다. 잡아먹기 할 죽었네요. 아 엄청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밍궁을 쐈는데 파밍궁으로 잡아먹기 할 미니언이 없어졌어요. 지금 정도면 잡아먹기 하면 체력 꽤 많이 찰 텐데. 네. 이야. 아 베인 흑화 자 모르가나 모르가나 옵니다. 보호막으로 베인이 버티고 그렇죠. 모르가나 베인이 빡버면서 역으로 킬이 아 그러면 질려놨어요. 질려놨어요. 베인 욕심됐어요. 전멸 째깍째깍. 아 모르가나 속박. 야, 아 멋진 장면. 이거 살렸네요. 또 항상 아군이 로밍 왔다면 적도 로밍 50대는 언제 줘야겠죠. 오 합류 타이밍도 좋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원래 여기서 남이 죽고 공포 베인만 있으면 베인도 죽고 드래곤까지 잃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드가 탑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모르가나가 질리언보다 한 발 먼저 들어오면서 오히려 킬을 하면서 드래곤은 막고 탑타워는 공짜로 먹었죠. 굉장히 중요한 한 방이었습니다. 오 이게 LPL보다 재밌어요. 정말 제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LPL보다 재밌습니다. 저희는 포즈 150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물론 그 어떤 픽 문제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도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팀들이 딱 하는 게 중반 어느 정도 딱 되면 바로 앞에서 와드 먹방을 계속해요. 그렇죠. 안 보이면은 절대 들어가지 않고 네. 특히나 바론 뺏기면은 거의 모든 거를 뺏기는 줄 아는 것 같은 바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 가장 중요한 한 방. 네. 그냥 바론에서 와드 처묵처묵 계속 하다가 근데 클린비트를 보세요. 와드 앞에 바론 앞에 와드조차도 안 돼 있어요. 20분 되면 이제 슬슬 바론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한방 꽝 붙으면은 분명히 소프트 갈만하고 그전까지 질리언이 견제 얼마나 해주냐 하거든요. 지금 문제는 누누가 2념이다. 완전히 너무 못 컸어요. 라인전에서 압도를 못하면 사실 탑누누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헤카림이 잘 크고 누누가 그냥 CS 먹는 게 나았지. 아니 누누가 정글 도는 게 나았지. 와 방금 전에 무슨 그 철권 콤보 넣듯이 체력 네. 반을 깎아버렸어요. 초풍 마두이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자 누누! 누누! 헤일 좋아요. 헤일 각 좋아요. 헤일 각 좋아요. 자 헤카림! 베인! 베인 잘 버텼어요. 베인 잘 버텼어요. 아 누누! 카리팅 너무 갈렸어요. 누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리언 모르가나? 질리언이 도망가네요. 네. 어? 제드 오바인데 역시 베인 아유 다섯 명 나와서 어마어마하다 이거. 어 이거 갑자기 막 질리언이 질리언 왜 질리언 왜 어? 나무라 질리언 궁도 못 쓰고 죽었어요. 야 인정이 넘치는 곳이죠. 네.
우리 편을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을 수 없다. 나는 롤겔러니까. 우리 롤겔. 이게 만화로 나오겠죠. 누가 쓸데없는 고퀄 만화를 굴려서 진련이 짱 멋있게 이렇게 나오면서 진련이 왜 궁을 쓰지 않았나요? 동료를 두고 혼자 살아남는 건 롤겔러가 할 짓이 아니란다. 의리 의리. 아 만화가 없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화가 없었어? 그런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아, 감동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하시네요. 베인이 미쳐 날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거의 미쳐 날뛰고 있고 네. 거기다 베인을 지켜줄 수 있는 카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가나 질리언 주도권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가나가 존야 나오고 킬 먹으면서 지팡이 하나 더 놨기 때문에 지금 모르가나 누커가 됩니다. 어 나비! 나비 어쨌든 나비는 모르가나 들어와서 모르가나 들어와서 누킹이 돼요. 누누는 공을 거의 풀 차지했는데 누누에게 공을 쓰다니요 질리언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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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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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죽이고요. 아니 왜 눈으로 살리죠? 더블 킬. 아 누누가 지금 절대 운동. 근데 맞아요. 근데 맞는 게 덜 맞아요. 아 지금 한타에서 무너지네요. 사실은 그 조합 컨셉이 명확했던 게 라인전에서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조합이었거든요. 특히나 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탕으로 좀 정글 운영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상대 라이너들의 라인 대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롤겔 조합이 한타 가서 힘이 확 빠지고 있습니다. 누누가 탑 누누가 절대 용도를 풀차징으로 터뜨렸는데 데미지가 안 나쁘다라는 게 네. 왜냐면 말파이트는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모르가나가 치르게 방패로 막으면 데미지 안 박힙니다. 네네. 베인 이런 류는 도망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 누누는 원래 한타 절대용도 대박이 아니라 라인전에서 상대를 씹어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좀 약하더라도 상대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게 안 됐죠. 저게 뭐죠? 뭔가 체력이 빠졌다가 다시 차는. 네, 쉴드로 그냥 무시해버렸고요. 모르가나 너무 셉니다 지금. 결국은 저 모르가나의 치르게 방패를 뚫어낼 만한 딜이 있으면 사실 모르가나도 힘이 요무 와우. 야, 또 이제 핵심 중 하나가 사실은 케이틀린이었거든요. 그 나머지 라인들의 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도 그거를 다 극복해주는 게 케이틀린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케이틀린이 그걸 다 극복해주는 구도가 롤겔이 원하는 구도였을 텐데 생각보다 본라인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상대 본라인이 너무 잘해요. 거기다가 베인이 또 무서운 게 케이틀린은 저런 딜 아, 피해주고요. 무한의 내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베인은 모란검에 공속템을 가도 딜이 너무 세요. 말파하면 오피하면 말파. 아직 할인 중입니다. 질련의 궁도 못 쓰게 만드는 스피드. 여러분 익숙하신 그 되게 죽었어요. 말투가 몇 개 있거든요. 저게 본전에서도 챔피언을 쓱쓱. 졌어요. 헷갈림이 졌어요. 헷갈림이 졌어요. 헷갈림이 졌을 뿐 롤겔이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림이 빠르게 들어갔어요, 집으로. 헷갈림이 진 거예요. 아, 롤겔의 꿈이 여기서. 어? 아. 저 걸리면은 이제는 같이 있을 때 속박에 걸리면 거의 그냥 죽습니다. 진짜? 그냥 도가요.
나머지는 그럭저럭 됐었는데 네. 헤카림 정글도 뭐 그럭저럭 됐었고 누누가 지금 완전히 정말 무쓸모 네. 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Why 누누 Why 그러니까요 어 걸렸어요 근데 저거 저거 싸움 헤카림 질 수 없음인데 레벨 차이가 뭐 이렇게 많이 나나요 아 흑화 들고 싶어요 야 친구 왔다 이런 우리 형 왔어 우리 형 왔음 우리 형 왔음 아, 이거 헤카림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아 질리온 궁 끝날 때까지만 제드가 버텼으면 뒤돌아서 헤카림 잡는 건데 그러죠 속도하면 헤카 헤카하면 속도다 보니까 네 와 정말 갑자기 뒤돌아서 때리는데 진짜 비겁해 보이던 비겁해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형 왔다 진짜 여기 초등학생끼리 싸우는데 네. 중학생 형 데려온 거죠 네 아주 비겁해 보이는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제드는 뭘 먹고 레벨업을 했길래 16레벨이죠? 여러 가지를 다 먹었죠. 와, 말파이트가 15레벨인데. 아, 전멸? 누누 전멸 정말 누누 네. 누누 뭐 아 말파 갓파이트 말파 아 이거는 학살 학살이 데일 자 죽었어요 아 정신승리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와 아 소프트 클랜이 결승에 올라가서 VTG 클랜과 맞붙게 됩니다. 네. 롤겔 뭐. 네. 누누라. 누누를 플레이한 선수 왈터. 네. 아니, 그렇게 뭐 WALTTER. 그렇습니다. 네. 뒷말 테러 고고싱. 아 근데 뭐 롤겔 초반에 정말 멋졌어요. 예, 괜찮았어요. 네. 끝. 아, 좀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은 아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전에서 2등 많이 보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조합인데 네. 그게 좀 꼬이다 보니까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속 밀렸고 그리고 티어 차이도 많이 났어요. 소프트가 그리고 티어 비에 또 되게 잘하고 특히 원딜 칼라겐 이 선수 원딜 진짜 잘합니다. 네, 진짜 잘하네요. 되게 불리한 상황 있잖아요. 초반에 킬도 주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딱 들이대는 타이밍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딱 베인이 센 타이밍이라는 타이밍이라고 싶으면은 그냥 여지없이 들어가가지고 이득을 보거든요. 확실히 수준급이라는 다이아원 다운 원딜러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잠시 후에 결승전 7월 C조 결승 장원전 주장원전이죠 소프트클랜 대 VTG클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오브레전드 클랜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다